처음에 그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는 무지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또 명단을 보니까 전부 교수님이에요. 근데 저만 저도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자원봉사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강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어떤 식으로 강의를 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강의 저희 교육 차원 개념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자원봉사자로서 봉사를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을 때 애로사항이 뭐였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잘못 계속한다 하면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활동가 학교라고 해가지고요. 어쨌든 여기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어쨌든 이 설명을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좀 서툴릅니다, 이게. 이거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예. 저도 평범하게 그냥 자원봉사자를 했었어요. 저희가 2002년도에 우리 신현동 자원봉사자의 후원위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원봉사자라는 자체가, 자원봉사라는 그 이름 자체도 몰랐습니다. 후원 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후원을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후원을 가입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소망선교원 그 봉사를 우리 회원님들이 갔어요. 갔는데 남자 회원들은 없더라고요. 여자 회원들이 봉사를 갔는데 목욕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목욕봉사를 한참 하는데 남자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위원이 아니고 저도 한번 봉사를 한번 해보겠다 했던 것이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저희가 신현동 자문가자에 제가 회장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한 5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단점을 보이는 거를 한번 보완해가지고 자문가자라는 자체를 한번 열심히 하고 싶다 해서 제가 2007년도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15년도에 동센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자문사 회장을 한 사람 중에서 신현동에서 이제 자문사 센터장을 한번 맡아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로서의 한 12년 동안의 봉사를 했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든 못 받았었어요. 근데 동센터가 되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지원과 그 모든 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게 새로 생긴 게 지역활동 뭐 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제가 우연찮게 거기에 센터장이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센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설렘이 있어요. 자문사 회장을 했을 때그 힘들었던 것이 지원을 못 받고 힘든 게 있었는데 자문사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많이 행정적 지원이 받았어요. 그렇다 치면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만약에 발전한다 치면은 행정적인 지원과 주민들과 화합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잘 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이 저는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센터장을 하다 보니까 17개 동에 이제 동 센터장들 모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멋있다고 위원장이 됐습니다. 남자분이 몇분안 돼요. 근데 제가 멋있다고 위원장이 됐는데 갑자기 그냥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갑자기 시흥시 자원센터 운영 위원장까지 하고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위원장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같이 협력을 하자 하다 보니까 그 협의회 또 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봉사 쪽에 모든 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좀 불량품 같아요. 봉사 쪽에는 전부 다 제가 하는 일이 거의 다 봉사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50축구단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거는 해성산업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성산업에 그런 저항동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자원봉사라는 게그 취지가 뭐냐? 자신이 하고 싶어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애쓰는 거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애쓴다고 했는데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신도 모르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예를 든다 치면은 저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달력에 보시면은 저희가 거의 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저희가 회사를 이전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신용도 좀안 좋고 돈도 없고 그래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공장을 건립을 하는데 그런데 그 밑에 대출 승인서에 밑에 보면은
수상 내역이 쓰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우연찮게 그냥 저도 봉사하다 보니까 시흥시장님 상 하나 받고 받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적었더니 은행에서 그냥 통과돼 버렸어요. 그것도 1억이 아니고 몇십억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어? 내가 봉사를 진짜 대가를 바르지 않냐고 했다고 했는데 내 회사에도 보탬이 되는구나. 왜? 그 은행 지인들 만나 물어봤거든요. 왜 어제까지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해줬느냐? 물어봤더니 시에서 봉사 열심히 해서 인정해서 상까지 내려줬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당연히 믿지 못 어떻게 못 믿겠느냐. 그래서 공장을 정왕동에 크게 치워서 이사를 갔습니다. 목적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교회도 다니지 않고 절도 다니지 않지만 종교는 믿지 않지만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뭔가 대가가 바라지는 것처럼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봉사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봉사 열심히 하다 보면은 회사가 더 혹시 발주가 더 나오지 않을까,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각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희망을 가지고 다닐 거 아닙니까? 뭐 전당을 간다던가, 뭐 자녀 교육에 뭐 절에 가서 불공드림을 한다든가 하는데, 저는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회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아까 회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가를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녀 교육에 저희가 봉사를 지금 15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봉사 손잡고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모르는 사이에 효자가 돼 있어요. 부모가 똑같이 봉사하고 막 바자회 할 때, 행사할 때 같이 동참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집에 와서 청소도 잘하고 선물 같은 거 챙겨주고 뭔가 모르게 자식 교육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남을 위해 애쓰는 거 하지만은 언젠가 다 본인한테 돌아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현동 자문사자 조직도를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시현동 자체는 저희가 이 설명하는 이유는 왜 시현동 자문사 조직을 왜이 얘기를 하느냐 하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 지역 사회 찾고 제가 까먹습니다. 그 공동체가 발전한다 치면은 시현동 자문사 조직도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많이 잘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단체가 협업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성재 회장 밑에 이제 다그 다음 장이 있겠지만은 왕원희 봉사단, 학생 봉사단, 처방배 봉사단, 미용팀, 혜성 봉사위, HR 봉사단, 그리고 저희가 협업하기 위해서 저 뒤에 교육받으신 통장협의 부회장도 계십니다. 통장협의 장자리 복지관 오늘 또 통화를 했어요. 수혜자 한 분이 어려운 분이 생겼는데 센터에서 자문사자가 해결하지 못할 거를 바로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복지관에서도 부장님이 윤으로 되어 있고요. 진료소, 선도, 포리, 학부모, 자율방법대, 미산축구회, 포리축구회. 미산축구회와 포리축구회에 왜 자문사 조직에 왜 회장들이 들어와 있느냐 하시겠지만은 진짜 우리 여성분들이 봉사할 때 힘들 때 축구기들이 도와줍니다. 남자들 힘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도에는 축구회가 다 저희 가입을 시켰어요. 동영상 한번 저희가 활동한 거그 뒤에 설명을 하자면은 1년 동안 봉사한 거를 저희가 작년에 송년회 때 저희 회원들한테 보이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동아리별로 이제 송년회 때 이제 봉사한 내용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는 우리 달력에 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조별로 봉사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용봉사 같은 것도 수혜자님 달력을 배포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날짜에 오시고 봉사자들도 그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형 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자원봉사자의 기능을 더 발전을 시킨다면은 그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역할, 동센터 역할,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자원봉사 센터 쪽에는 아마 동별로 다 그렇게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양성을 해서 봉사와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회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독립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한 2년, 3년 동안에 그 동아리별로 저희가 그 10명, 15명 이내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현동 봉사단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임용봉사팀이 있습니다. 임용봉사팀은 저희가 이제 신현동에 미산동, 포호동 그 시설이 벽진원이 있는데 한 달에 세 번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시설팀은 이제 신현동에 이제 벽진원하고 평안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빨래봉사, 청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지 봉사단은 제가 매주 금요일날 수혜자 52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매주 반찬, 간식 배달하고 있습니다. 차인배봉사단은 음식을 만들었을 때 1시간 만에 15명 5조로 해가지고 배달하는 차방의 봉사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회선봉사단은 기업봉사단으로서의 돈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요일날 아동센터 그리고 시설들의 간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HR봉사단은 저희가 가정방문 청소, 빨래, 우리가 이제 저희가 시현동에 빨래 세탁기를 세 대를 구입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봄, 가을, 철이 바뀔 때마다 그 독거노인들의 이불 빨래를 갖다가 세탁해서 갖다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 신년 어린이 봉사단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물품을 어른 학부모와 같이 만드는 것을 금요일 날에 저희가 전달하는 역할이 있고요. 저희 시현동에 자랑은 학생 봉사단이 있습니다. 11년째 하고 있는데 50명으로 구성돼서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해외의 그 태국의 자매기를 맺어서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역할에 돼 있는 상황에 담은 보겠습니다. 자봉사 임용팀을 소개를 하자면은 그 회장님이 계시고 한승희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있고 또 팀장이 있어요. 부팀장 있고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벽진원 포동 둘째 주 넷째 주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포동 벽진원 미산동 그리고 요새 저희가 신설한 게 집에서 이제 못 움직이신 어르신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찾아가서 직접 해드리고 머리 깎아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봉사는 2003년도군요. 저희가 2002년도에 창단했기 때문에 횟수로 엄청 오래됐죠. 지금은 이제 그 미용 시설을 꾸며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사무소 마당에서 의자 놓고 봉사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시설 1조 2조가 있는데 그것도 2002년도 저희가 시작할 때 창단했고요. 현재 회장 총무 회원 20여 명으로 1조와 2조를 나눴어요. 한 달에 두 번을 하기는 힘들다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건으로 해서 1조는 평안의 집에 하게 되면 2조는 비전하우스 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고 있고요. 1조 2조는 동의 큰 행사는 다 동원이라면 동원이고 참여합니다. 동에서 큰 행사들은 거의 다가 참여하는 자봉사 시설팀입니다. 한 번에 안 나오군요. 둘째 주 화요일 평안의 집, 셋째 주 목요일 비전하우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빨래 그 평안의 집에 빨래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자랑스럽게 요새 뭐 저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 왕은지 봉사단을 창단했어요. 그분들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그 나눔터가 돼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매주 금요일 음식을 같이 조리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조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들도 다 참여를 해서 조리를 참석하는데 저희가 15년도 6월 달에 근데 이 예산이 일주일에 저희가 50이 나가요. 한 가구에 만 원꼴이니까 50가구니까 50만 원. 한 달에 200. 1년 2,400만 원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자봉사의 입장. 근데
동센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1년, 15년도 차에는 저희들로 했어요. 근데 16년도 또 저희들로 했는데 17년도에서는 드디어 시에서 그 정성을 알아주셔서 예산을 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은 저희가 예산 그 책자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예산 저희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반찬 만들기. 수혜자 52가구 반찬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동사회 보장 협의체가 앞으로 할 일인데요. 저희 차방배봉사단, 통장협의 모든 동의 단체분들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모여 앉아서 임원들이 모여 앉아서 그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님이 같이 앉아서 그분의 유무를 결정해가지고 40가구, 원래 30가구 시작이다 보니까 52가구 올라왔어요. 아무나 줄 수는 없어요. 그 배달을 그게 이제 그게 1년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는 선정 잘했다고 잘 배달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연락이 와요. 그분은 살 만큼 사는데 그 가구에다 왜 전달을 하느냐. 그런 많이 의견이 오기 때문에 제일 신중을 기하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적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6월 달에 저희 나간 게 53가구 나갔습니다. 금요일 날 나가는 거는 오뎅볶음, 콩나물무침, 토마토, 에프킬라, 두유, 쌀과자, 케이크 세 분. 저희는 이 나가는 거를 반찬과 생필품과 그다음에 마실 거, 과자류, 스낵까지 해서 골고루 매주 섞어서 나갑니다. 그냥 요새 저희가 이제 우리 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중복되는 수혜자를 없애자 하고 김장 축제에도 새마을에서 나가고 접시에서 나가고 뭐 자궁에서 나가서 한 집에 어르신 환자 계시는데 막 김치가 쌓여 있고 쌀이 쌓여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그 집에 필요한 거를 저희가 합니다. 여기는 이제 6월 9일은 카레라이스, 오이무침, 바나나, 치약, 과자, 식빵, 딸기잼. 다 내용물이 틀릴 거예요. 한달 사이에 똑같은 걸 들쑤시면 안 나가게끔 더블되지 않게끔 해서 골고루 드시게끔. 요새 이제 감자철이어서 감자가 기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감자조림. 거기 이제 잘 저희가 설명하자면은 감자조림은 기부받아서 저희가 재료한 겁니다. 오이피클은 포리초 학부모들이 52개를 만들 기부해 주셨고요. 절편 떡은 우리 회원 중에 따님이 결혼하신다고 해가지고 떡을 해주셨고 그런 식으로 기부도 들어오면서 같이 해가지고 저희 나갑니다. 매주 메뉴가 틀리죠. 물티슈도 나가고 어린이집 손수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손수건을 만들어서 전달해 준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화장품 스킨도션 해가지고 저희가 맞춤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왕립봉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리하는 건데 저희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주방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항상 우리 새마을이나 우리 자몽사들 보면은 마당에 사잖아요. 마당에서 뒤뜰에서 저희 뒤뜰에 사다 보니까 좀 위생에 조금 열심히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미흡해요. 그래서 시현동에서는 시현동에 복지센터나 뭐 자봉센터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변봉사단 힘들게 저 아까 음식 만들어서 간식을 다 포장했잖아요. 차변봉사단은 우리 저희 회장님 우리 제 강연단이 오셨는데 본인 이름대 알려져 정미순 오셨고요. 근데 회원 15명도 있는데 전부 차량에 있어야 돼요. 또 힘도 세야 돼. 왜 내일을 잘라가 내일 금요일에 잘라가는데 쌀 20kg 못 된다라고 10kg 잘랐어요. 오늘 봉지로 다 분배하고 했는데 힘이 전부 셉니다. 되게 셉니다. 근데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반찬을 왕은이 봉사단이 9시부터 시작합니다. 11시에 다 끝나면 11시 12시까지 가야 돼요. 11시에 어르신네들이 기다려야 돼요. 드셔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또 12시 전에 가면 또 이상한 사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5조까지 해서 가시는 부분이 갑니다. 그분이 3명씩 졸려서 가는데 배달을 하는데 배달을 하고 나서 상담이 들어갑니다. 애로사항이 뭡니까? 필요한 거 뭡니까? 전등이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합니까? 문풍지가 필요합니까? 겨울 되면 이불 빨래 해야 됩니까? 다 여쭤봅니다. 여쭤봐서 요새 뭐 마을 뭐 고치기도 거기다가 저희가 서로 넘기기도 하고 복지사님한테 넘기기도 하고 그 역할이 차방바 역할이 하고 있는데 전부 포리초 학부모 거기다가 이왕이면은 기동성이나 힘센 분은 그래도 젊은 층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제가 나이가 좀 이따 퀴즈 낼 건데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15년 전에 봉사 시작했으면 뭐 젊었을 때 시작했을 거잖아요. 전부 젊었을 때 봉사는 시작해야죠.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제 나이 아시 맞히 좀 선물 드릴게요. 혹시 맞히 예. 내가 30대라면 맞췄다고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저 그렇게 젊어 보입니까? 다른 분? 틀렸대. 비슷하게 맞췄어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꼭 이게 한 번에 안 나오네. 금요일 반찬 간식을 일조 5조로 나누어 보살핀 맞춤형 배달이다. 가서 배달과 딱 우리 제가 옛날 작은 자리 한 10년 전에 싸운 적이 있어요. 갔다가 문에다 걸어놓고 가시면 작은 자리나 우리 작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지금 작은 자리 문자 친합니다. 그냥 걸어놓고 가니까 그게 남이 훔쳐가기도 하고 그분이 안에서 우리 옛날 나온 거 있잖아 TV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작은 자리에서는 신현동에 20가구 나가는데 저희는 50가구 올라갔어요. 서로 가는데 그래서 작은 자리나 복지관이나 모든 그런 협업을 해야 된다고 좀더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꼭 그거 필요하면 자원봉사자 힘든 게 협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합니다. 해성봉사단. 저거는 2002년도 창단해서 왜 2002년도 창단했냐면요. 제가 해성산업의 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작했으니까 창단했다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저희가 한 50명 되는데 봉사 강제로 시켰다가는 민원 들어가요. 노동부에. 봉사 진짜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할 사람 손들어 고른 게한 3분의 1도 뭐고 15명이 돼 있대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번더 늘려야 되는구나. 매주 수요일 날 아동시설, 장애시설, 간식봉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아이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필요한 간식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아이들 방학 때 드마리스 같은 데 있잖아요. 저도 자주 못 가는데 한 번씩 데려가가지고 하고 아까 그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영화도 한번 보고 그런 역할이 해성봉사단은 돈을 좀 투자를 하라. 그런 기업봉사단입니다. 나온 해성, 이것도 적지 말고 연봉튀기 나가고 뭐 나갔다고 적었네요. 여기는 좀 이게 유리문강 나고 세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예찔봉사단. 오늘 단장님 저 오셨는데 HR 뜻이 뭐죠? 불러주면 달려간다는 그 약자래요. 이게. 불러주면 뛰어간다고.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그 집에 우리가 이제 그 통장님이든 뭐든 수혜자들이 저 집에 가정 방문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일지가 들어오면은요. 저희가 이제 2명이나 3명씩 조를 짜서 가서 봉사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적어서 100% 회원들이 다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사이에는 가구 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자몽샷에서 3명, 해성에서 3명 해서 봉사 동아리별로 3명씩 나와주세요 하면은 쭉 나오면은 가서 청소해드리고 집안 청소를 대대적으로 해드립니다. 저희 집도 한번 해달라고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빨래, 이불 빨래, 겨울철 지난번 이불 빨래 밀렸잖아요. 끄집어 와서 해다 드립니다. 이것도 눌러야 되는구나. 셋째 주 화요일 청소, 이불 빨래 봉사 하는데 이제 수혜자가 많아지는데 이제 꼭 가려고 딱 그러면은 뭐 병원에 가 계시고 막 그런 경우가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를 동원을 했는데 갈 데가 없을 때가 있고 그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참 고민이 많은 청소봉사입니다. 근데 가서 하시는 분은 다 여쭤봤어요. 집에서 이만큼 청소 잘하냐? 그러니까 집에서는 신랑이 안 돼요. 이거 세탁기 집에 돌린 적이 없대. 다 신랑이 돌렸다고 하더라고. 진짜예요, 이게. 시립 린이봉사다. 여기 섭이 쉽게 말하면 섭이안이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꼬신다고 할까요? 어린이집 봉사단이 학부모들이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돌아요. 유치원 보내잖아요. 시간 남아도는데 저 어린이집 봉사단을 작년에 창단했네요. 어르신들 보면은 동삼삼삼 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애들 유치원 보내고 팍 놀고 있는데 저 아줌마들 봉사 같이 했으면 엄청나게 저기 인력이 좋을 텐데 고민하다가 원장 선생님한테 이제 살랑살랑 했죠. 해서 했더니 처음에 성인이 이제 두 분, 세 분, 네분 오시다가 보니까 아까 저기 유치원은 꼬맹이 하나 있잖아요. 저 오빠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의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재롱잔치도 하고 이렇게 만들고 아까 뭐 떡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저희한테 봉사 날짜가 이거 보니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왜 목요일 날 했느냐? 목요일 날 해서 저희가 전달 받아야 금요일 날 배달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 날막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금요일 날 분배해서 싹 나가요. 이해 가시죠? 이게 전부 다 봉사 프로그램을 다 이게 모은 거죠, 이게. 모아서 같이 가자. 날마다 나오면 힘들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저희가 차방배가, 미산동은 넓어요, 신현동이. 어르신들이 모시고 올라오면 힘들어요. 차방배가 동원됩니다. 미산동까지 한 자강 한열몇 대가 동원돼가지고 동시다발로 싹 가서 미산동 경로당 어디 가서 모시고 와서 아이들 경로잔치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여기는 봉사자가 다 동원됩니다. 차방배 파란색이 모시고 와야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음식 준비도 해가지고 같이 드리는 겁니다. 시현동의 자랑입니다. 11년 됐어요. 1기생이 지금 졸업해서 성인봉사자에 가입하고 올 겁니다. 시현동에는 프리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학생이 60명뿐이 안 돼요. 두 반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11년 전에 그때 제가 젊었을 때죠. 아까 25살이면 11년이면 14살 때입니다. 그때 고민하다가 학생들한테 봉사를 어떻게 고민하다가 중학교 1학년생들을 졸업했는 애들을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단판을 졌어요. 봉사단 가입하겠다, 참석시켜달라 했더니 선착순 50명이랬어요. 새벽에 7시에 줄 섭니다. 학생들이 줄 서가지고 선착 50명 딱 잘라가지고 가입을 시켜서 1년 동안에 다, 이거 한번더 누를게요. 1년 동안에 10원 한장안 받고 무료로 좀더 예산에 나오겠지만 7, 800명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봉사 시간 필요하잖아요. 1학년 때한 50시간 채워주고 빡시게 청소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좋아해요. 시현동에서는. 아이들한테 인성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때 교육 시킬 때 뭐냐면은 쓰레기 주기보다도 버리지 않게끔 네 후배들 누가 쓰레기 버리면 주워 까라 패라 초등학생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전부 다 손후배잖아요. 손후배. 그래서 안 버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1년이 된 거예요. 11년이 됐는데 걔들이 이제 졸업해서 이제 성인봉사도 가입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지금 봉사자로 탈바꿈이 돼 있어요. 거기 아들, 제 아들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또 세월이 흐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잘 가입 안 시키다 보니까 11개생 35명이고 난우학생은 15명은 중학교 1학년 이상 와서 얘들 보조 같이 하면서 여기는 이제 10개생도 있고 9개생, 8개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와서 봉사를 11개생을 교육을 시킵니다. 매주 둘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 기본교육 처음에 기본교육부터 시작합니다. 기본교육 시키다 보면 마지막에 1년 수료할 때는 바자회 우리 행사가 좀 나올 건데 진짜 빡시게 시켜가지고 한 8시간 시켜요. 이게 봉사 기본교육부터 만드는 과정, EM 흑공 받는 거 심폐소생술 해서 1년간 배우고 나면은요 시현동의 아이들은 1년간 하고 나면 좀 인생교육 어디 나가서 훌륭한 학생이 된다. 우리 이제 11개생 이제 활동 계획표입니다. 기본교육 시키고 4월달에 먼저 이거 카드에서 만들잖아요. 카드를요. 왜 4월달에 만드느냐? 이걸 만들어 놓은 거를 5월달에 어버이날 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신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6월달에 하는 거, 7월달에 EM 흑공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8월달 되면 이제 모기 퇴치제 만들어서 가정에 다 돌려야 되고 태극기 만들어야 되고 심폐소생술 저희가 이런 식으로 11월 달에 개꿀 김장 축제에 학생분들한테 투입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천연 메뉴 만들고 봉사 소감문 발표하고 다과회하고 마지막에 내년 4월 달에는 부르뜨기 바자회에 시상도 하고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회의 봉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1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태국에서는 엄청 큰 돈이에요. 제가 20만 원을 전달해드리면은 물좀 먹겠습니다. 어제 연습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노래 연습. 저희가 매달 20만 원씩 전달해줬는데 그 20만 원은 한 달에 10가구 2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거의 똑같이 저희 맞춤형으로 그 가구에 한 가구에 2만 원어치 생필품을 골고루 해서 전달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1년에 한번 넘어가거든요.
저희가 우리 회원들 넘어가서 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봉사도 하고 저희가 집수리도 한번 해준 적도 있고요. 태국 어린이를 10명을 저희가 초청했어요. 1인당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더라고. 1000만 원을 들여 저희가 얘들은 꿈에도 생각 자기네 그 태국도 구경도 못 했을 텐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와서 서울 가서 2박 3일 동안 저희가 다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다 구경시켜줬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걔들 얼굴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가는데 1000만 원, 오는데 부르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저희가 전부 자비입니다. 자비. 근데 거 갔을 때는 하루는 봉사하고 이틀은 놀기 때문에 다 가더라고요. 돈 내고. 그러겠죠. 목적은 봉사인데 저희는 이제 진짜 아까 동영상 나왔지만은 노는 걸잘 놀아요. 술도 잘 마시고. 왜? 봉사는 즐거워야 봉사를 한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돈이에요. 저희 시현동은 15년 전부터 첫 번째 목적을 자급자족이래요. 자급자족. 자몽 동센터 생기기 전에 12년 동안에 자급자족 하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현동에 김장 봉사를 저희가 매년 했었어요. 개꿀 되기 전에 2,500 포기를 저희가 밭을 빌려서 심어서 합니다. 심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고춧가루 값도 300근 사면은 그때 2만 원씩 600 들어가고 모종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비닐값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한 800, 900이 들어가더라고 돈이. 그 900만 원 누가 돈을 내고 봉사할 거냐? 동에서는 돈 10원 안 줍니다. 제가 시에 들어가서 사위 보조기금 달라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는 못 준다 그랬어요. 뭐 새마을이나 적십자는 다 주겠지만은 자원봉사자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못 준다. 어떨 거다 해가지고 저희가 고민했던 게 반반, 50대 50. 2,500필 심어서 해서 김치를 담궈서 200박스는 팔고 200박스는 불뜯게 하자. 그래가지고 200박스를 10kg당 4만원씩 팔으니까 8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가 계산법이 나왔는데, 개꿀도 제가 계산이 나왔는데, 2,500필 심어가지고 딱딱 하니까 큰 통에다가 양념해서 몇개 하면은 400, 450박스 나오면은 220박스 팔고 200박스는 불뜯게 하자. 그게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10원 한장돈안 들이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모종비에서부터 고춧가루에서 비닐까지 단지 저희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배추 심으면 1년 내내 걸려요. 1년 내내 학생봉사단 봉사하고 심고 막 묻고 다 하고 다 합니다. 수확할 때는 아까 포리축구에 미산축구에 같이 차 대여섯 대 해가지고 2,500 빨리 날릅니다. 날르고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김장을 해가지고 배달을 하죠. 그건 이제 판매 팔아가지고 진짜 근데 그거는 저희는 신현동에 만드는 김치는 맛있어요. 왜 맛있냐? 내가 사 먹잖아요. 아까 200박스 산다고 하잖아요. 200박스가 한두 번다 강제로 파는 거야. 봉사자가 봉사도 하고 김치도 사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먹는 거잖아. 먹는 거니까 더 관심이 갖는 거야. 무도 한번더 씻고, 야, 고춧가루 선별할 때도 국산 사고 하다 보니까 시원동에 자원봉사 나가는 김치는 모단체보다 나가는 것보다도 선호를 한다. 왜? 제가 사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900만 원 돈을 250박스 팔아서 고춧가루가 비싸면은 2만 원 올라가면은 4만 원 받고 떨어지면은 3만 5천 원 받고 1만 원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500 김장을 하는데 10원 한장안 드리고. 근데 이 회사에 개꿀이나 뭐 어디 단체 김장하는 거 보면은 100%다 후원받더라고요. 통도 후원받고 뭐 후원받고 후원받고. 근데 자원봉사자들은 후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발전한다 치면은 저희 시원동 하는 것처럼 과연 어떻게 재정이나 우리가 맞는 것처럼 봉사자나 그다음에 행정적 일 같이 똘똘 뭉쳤을 때 성공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16년도 거 16년도 거 저희가 300인 후원금 해가지고 1인 1계좌 그만 원씩 받기 해서 갖고 동장님한테도 쓰라고 하고 사무장님 쓰고 뭐 쓰고 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받다 보니까 아무리 받아도 100명분이 못 받았어요. 목적은 300인. 300, 왜 300이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모르죠? 영화를 보니까 그 300인 영화가 있어요. 300명에서 막 몇만 명 이기는, 300명으로 힘을 합친다면은 뭘못 하겠느냐.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100명분이 못 당겼어.
근데 1200만 원 작년에 벌었어요. 바자회 작년에 2900만 원 벌었습니다. 한 방에. 한 방에. 그래서 노란 걸로 한게 3900, 사, 뭐야, 2, 3, 4100만 원은 자급자족 한 거예요. 자급자족. 그리고 이제 시에 쫓아가서 우리 왕원재봉사단 만들 거니까 그 15년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6년도 100만 원 주더라고. 2400 들어가는데 처방비에 100만 원 주고. 도에 위해서 이거는 경기도에 막 열심히 노력해서 따냈어요. 해서 했더니 열심히 벌었는데 마이너스 11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좀 전략했어요. 이게 좀 전략하고 돈이 남게끔 하죠. 어쨌든 간에 4100만 원을 자급자 주겠다. 시에서 돈 주다가 금년에 돈 주다가 내년에 안 줘버리면 그 사업이 망가지면은 봉사자가 돈 어디서 생겨? 그 다음에 봉사 못 하잖아요. 돈 위에서 주는 돈만 받아먹다가 나중에 망한다는 뜻이에요. 자립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들게 저희가 작년에 5,850만, 아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850만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 역할은 이 돈을 만들어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가구가 이게. 근데 50가구에 2,400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도매집에다가 연락해서 싸게 사고 후원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2,400 줄인 거잖아요. 이게. 그죠? 아까 50만 원 지금 2,400을 계속 잡았는데 1,600이라고 하면은 물품 후원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음식 후원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 봉사활동을 위한 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금년에 돈을 줄 테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봉사 한번 해봐라 하다가 줬다가 그 다음에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봉사하지 말라는 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신현동은 아까 개인 후원 15조금은 저의 역할이고요. 기부 열심히 노력합니다. 300 후원은 얼마나 친한 척 하냐 따라 가지고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요. 아까 반찬 만들잖아요. 그걸 반찬 금일로 만듭니다. 우리 생각을 하면 우리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반찬하고 딱 남으면은 욕심 있는 사람 다 싸가요. 그죠? 착한 사람은 싸가지도 못해. 진짜요. 눈치 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반찬 넉넉히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합니다. 여기 만들고 포장 50가구 나가서 좀 나오면 저도 사요. 3,000원 주고 사고 2,000원 사고 맛있는 반찬이면 그것도 그렇게 수입을 또 잡습니다. 나눔터 판매 아까 영양사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2명 조를 짜가지고 나눔터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 물품은 아까 작은 자리하고 친한 척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리 친한 척 하니까 작은 자리는 기부를 많이 받아요. 물품을 가서 창고에서 띄우는 거죠. 이제 훔쳐오는 거죠. 그 판매를 합니다. 비싼 거 갖다가 우리 싸게 사면은 또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금하고 핵심은 이제 바자회 수익금을 저희가 창출을 합니다. 아까 보충 설명해요. 개인 후원은 일시적 후원이 될수 있다. 시엔타 보조금은 연간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못 받을 수도 있다. 300엔 기탁은 저희가 하는데 지속적 후원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이달에 한번 300원 후원 해보다 하다 보면 막 서류 막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시들어 가져가지고 못해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의 마음을 만 원씩을 그 시현동에 인구가 12,000명인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12,000명 중에서 한 5,000명만 1년에 만 원씩만 내주면은 5천만 원일 텐데 그럼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할까? 그런 막 꿈을 막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 전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티켓 바자회 티켓 때문에 좀 설명을 하겠는데 쫓아다녀 티켓 팔라고 하면은요 하나도 안 사죠. 내가 더 어려운데 지금 다 교위인 죄송합니다. 교위 쫓아갔어요. 교위 이 교위는 시흥인정동의 제일 큰 교위니까 티켓 팔아줄 거야 딱 갔는데 돈이 뭐안 된대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다. 이게 쉽지가 않다. 물품 기부는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헌옷만 받았어요. 헌옷하고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시흥동에 조금 수준이 높아가지고 헌옷을 안 팔리더라고. 근데 매화동 엄청 잘 팔려요. 저희가 모아서 매화동에 다 기부해요. 매화동은 잘 팔리는데 매화동 일리지 마세요 혹시. 매화동 주민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매화동 회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전화만 하면 옷다 가져가. 근데 시흥동은 하나도 안 팔려. 헌옷은. 그죠? 그거 우리가 갖다 준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그 물품 기부하고 이거를 최대한 노력하는데 딱 걸린 게 작은 자리 창고예요. 그 작은 자리 창고는 복지관들은 기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유분 반지 판매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왕원재봉사단에
노력만 한다 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냉장고만 한대그 나눔테다가 사놓고 나서 그래서 반짝이 팔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이번 주 금요일은 센터에서 자봉 와머지 봉사단에서 김치를 열무김치를 담급니다. 한 봉지 5,000원 하면은 한 100명만 오면 50만 원 그냥 생길 텐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저희 꿈은 요걸 잘하고 싶어. 계속 한 달치를 반찬을 홍보를 하는 거야. 이번 주는 멸치볶음, 다음에는 뭐 하면은 사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봉사자 우리 50명 된 50명 사가고 100명만 사가면은 돈 떼돈 벌것 같은데 이게 잘안 돼. 나름대로 수익금은 작은 자리 잘 협상하면은 이거는 물건 좋은 것만 가져오면 반가게 팔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왜 시현동 얘기를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동 지역 사이 협의체가 동마다 잘 되려면은 이 같이 뭔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동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협의회 지금 위원장인데 더잘 되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2,900만 원 나왔어요. 작년에요. 이게 행사 두달 걸립니다. 티켓 5,000장 팔거든요. 만원짜리 5,000장 팔아서 그 손님들한테 먹거리, 볼거리 하기 위해서는 무인장 노력해야 되거든요. 티켓 판매에서부터 물품 선정, 음식 판매까지 진짜 그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티켓 만들 판매를 하고 신문 광고 나가고 이게 저기 행사 지도 이게 음식 종류가 떡볶이, 오뎅, 둘, 넷, 여섯, 막 이렇게 이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자리에서 체험 부스 해주고 동 자문센터에서 홍보해주고 식당 꾸미고 식당은 학생부단이 서빙하고 무대하고 연예인들 축구단 그 연예인들 이종원, 정준호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친하거든요. 진짜요. 저희하고 자매결은 맺어가지고 저하고 2년차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분장 친하다고 그러는데 사진이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와서 12년 찍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자회에서 2,900만 원을 저희가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천막을 여기 보면 저 동아리 아까 동아리 엄청 많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오뎅 떡볶이 팔고 왕건이 봉사자는 이거 팔고 해성봉사에는 뭐 팔고 다 팀별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팀별로 주어서 그 최고로 많이 파시는 분 그런 건 경쟁은 안 하지요. 어쨌든 간에 각자가 티켓 판매한 거를 입금하고 장사하는 것처럼 하루 일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자마자 그날 바로 결산 봐서 얼마 흑자 났다. 저희는 그날 바로 결산 보고를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 버리면은 뭐 이게 의심병들이 생겨가지고 막 불안해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이거는 이번에 행사하고 사진 끝나고 마지막에 찍은 사람만 봉사 시간 올려준다고 해서 버틴 거예요. 이게. 미리 간 사람들은 봉사 시간 안 주겠다 했더니 끝까지 버틴 거야. 끝까지 버틴 겁니다. 버티는 사람들 보면 잘 보면 있습니다. 여기 아니 근데 필요해요. 저희가 지금 시센터 이거 이말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 몇분 계시죠? 동 자원봉사 센터가 자봉사자인데 감사를 받았어요. 그게 봉사 시간 제대로 못 올렸다 뭐 했다 하는데 전체적인 단체가 한번 저도 단체에 비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반성할 문제예요. 봉사를 열심히 해서 시간을 올렸는데 짝퉁으로 올린 사람, 1시간 했는데 3시간 올린 사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올리는 사람, 종센터 입장, 올리는 봉사자잖아요. 봉사자한테 철퇴를 맞는 거야. 왜 제대로 못했냐, 왜 제대로 못했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올려달라고 가져오는데 그걸 입력시켜주는데 다른 단체 봉사한테 쫓아가가지고 사진 찍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참 애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도 몇 시간 더 올려주겠다 하면 안 되거든. 또 그런 데 있어요. 1시간, 2시간 할 테니까, 너네 5시간 줄 테니까 한 2시간만 버텨가라고 자식들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자봉사 센터가, 시센터가 감사받아가지고 뒤지게 먹고 있어요. 특히 제가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론이 없어요. 어떻게 그거를 관리를 할까? 어디 봉사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신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 목적은 작년보다 금액이 올라갔나요? 아까 작년에 얼마였죠? 좀 올라가. 그래, 금년에는 돈 들어오는 게 틀려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작년에부터 받았던 돈인데 금년 또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그럼 그 동아리가 망가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급자족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저희가 300엔 발전이 없어요. 수익금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딴 돈을 못 받아가지고 왕언니 참여 다못 받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이거 받았기 때문에 바자회 식금도 줄어들었어요. 2,900을 작년에 흑자났는데 2,300 줄어든 이유가 협업. 작년에는 우리 뭐 뜨락콘서트라고 같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무대비나 전략이 됐는데 전략이 됐어요. 뜨락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테니까 뜨락 좀 올려달라 하니까 무대비, 음향비, 밴드비가 한 4,500이 전략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400분인 게50% 5,000 해서 50% 흑자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장사가. 그래서 2,400분이 흑자 못 났고 해서 6,400. 그래서 금년에 쓸 거를 다 해가지고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90인데 아마 이것도 50가구가 작년 기준으로서 줄였기 때문에 전략 뭐 하고 막 하는데도 좀 돈이 쪼달려요, 이게. 봉사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 시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도 직책이 위원장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자몽사자. 첫 번째는 자몽사자, 두 번째는 자몽사 센터 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제가 밤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시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원장을 맡았는데 복지사님하고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시현동에 이게 하고 있는 것이 최고가 될 수가 있는데 지역 위원장을 한다 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바꿔봤어요, 이걸로 바꿔봤어요. 아까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본 거는 우리 동센터 조직 투자나 자문하자. 이거는 이제 동센 이거는 이제 협의 조직도가 되는데 위원장 돼 있고 원래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재무가 사회복지사님이 복지사님이에요. 동센터 위원들이 전체가 같이 여기에 섞이고 유관단체 위원이 돼 있고 신설위원 요분들이 참여를 했을 때 지역사회보장체가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몽사자만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는 뜻이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 어떤 앞에 강사님들 열심히 설명하고 막 했을 건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주민자치 소선도 뭐 잘방고 새마을 바르게 있고 뭐 등등 뭐 요새 뭐 마을 고치는 소리도 다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문사단의 모임만 하고 있는데 봉사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방법이 할 것인가 저도 고민해 봤어요. 유관단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현동은 다행히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다른 동들은 과연 얼마가 지금 후원을 들고 얼마 들어올 수 있을까. 또 동에서 동별로 똑같이 신현동처럼 5천만 원씩 줄 테니까 보장 협의체에 여기 줄 테니까 해봐라 한다 치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자금 조달 방법이고 중요한 거는 자몽사 실비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저 6,800만 원 들어가 있죠 저 우리 자몽사자들의 식비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동에서 통장협의나 주민자치나 보면은 뭐 통장협의 얼마 우리에서 뭐 수당 나오고 나오는데 자몽사자 센터는 돈 10원에 수당 나오는 게 없어요. 식비도 나오는 거 없습니다. 자문사자는 그래서 자문사자가 서럽다는 게 그거예요. 모든 단체들은 뭐가 해서 되는데 자문사라는 조직은 큰 단체가 아니에요. 자문사자는 단체가 속하지 않다 보니까 뭐 새마을 조직 있고 적십자 조직 있고 위에 조직이 있어요. 자문사자는 조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값 식비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우리가 이제 말대로 동네에 자문사자 회장들이 돈이 없으면은 그 동아리가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럼 지역보장사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방법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위원장의 지시 권한 방법. 저도 한번 이제 나중에 저도 교육을 받겠지만은 위원장의 위치가 동장님하고 똑같아요, 권한이. 위치가 공동위원장 돼 있죠? 꽂혀 있는데 그 직책이 과연 요분들을 여기는 가능한데, 나는 여기 가능한데, 여기를, 그 회장님들을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위치만 위원장만 앉혀놓고, 자문사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해고 등도 하면 되는데, 어떤 동은 뭐, 팀장님급이 뭐, 저기 뭐야, 계장님 뭐 가셔가지고, 복지팀장 가서 뭐 힘을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와주면 상관없는데, 이게 여기에만 힘이 있지, 여기나 여기는 힘이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동은 거꾸로 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동센터가 만든 집설계 동센터장님이 계시는데요. 동네에서 힘이 아까 그만 말한 대로 밑에 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윗분들이 쫙 있어가지고. 니네들 뭐 하냐? 니네들 뭐 하냐? 칭찬해주고 뚜둑거려줘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본 거, 제가 고민을 해본 거, 이거 한번 만들면서 고민을 해본 역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비밀이 이거 책이 없는 거예요. 자문서자가 동네에 자문서가 있습니다. 도서관, 마을공작소, 자율방문, 청소년 차이보장, 협의체 있네요. 복지관 다 있는데, 센터 있는데 위에 과가 다 틀려요. 주민자치과 자문센터인데 주민자치과도 주민자치과야. 똑같은데 같은 형제인데 좀 차이가 좀안 좋고. 적십자는 행정과고 전부 다 자문서자예요. 사회복지 근데 핵심은 또 동해 사회복지사님이 다 계신데 그 계시는 분은 사회복지과예요. 충성 여기 사회복지과에 충성을 자야지 유분이 주민생활과에 충성을 다할 것인가 고민도 한번 해봐요. 진짜요. 이게 이 방법이 자문사자들을 실적 어쨌든 간에 단체마다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끼리 친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하고 센터 위원하고 안 친하고 여기하고도 여기 안 친하고 안 친하고 새마을 어디야 새마을 새마을하고도 어디 안 친하고 다안 친해 이게 왜 소속된 과가 시에서 과가 다 틀리다는 거야 진짜요 어떻게 자문사자가 이렇게 되다 분열되면 봉사 저하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 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요거 전체를 다 화합시켜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내가 위원장인데 저 위원장이 시원동에 힘이 없어요.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다 뿐이지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분들 회장들 다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고 이렇게 봉사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번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이거 이 프로그램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실적 올려 하다 보면은 이 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금 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 지금 복지사님 하는 거 똑같아.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사님 다 해요. 다 하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님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거꾸로 가자면은 복지사님은 모든 서류는 요리가지요. 요리가지. 사회복지가로 가지. 근데 주민자치과 자문센터하고 주민자치는 같은 형제인데 같은 과인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협업이 안 돼. 사회보장협회가 과연 진짜 어떻게 해서 제 위원장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고민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아까 막 설명한 걸 저희 다 시현동 자문센터 카페가 다음 카페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저희는 아까 봉사 시간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는 15년 전부터 봉사한 그 사진을 다 올렸어요. 시간하고요. 아마 10년 거 두드려 보시면은 그날의 봉사 사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센터한테 떳떳하게 우리 봉사 시간 짝퉁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꼭한 시간 채우라고 해서 지금 채웠어요. 채웠는데 자, 여기 궁금한 것 물어봐 주세요. 지금부터 1시간 10분만 하라고 하고 10분만 더 7분이 있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이세요? 예, 야, 이거. 그죠? 고민이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민인 게 지금 우리 협의체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지금요. 위원장님이 동장님하고 같은 급이라고 지금 현상으로요. 근데 지금 동센터장 따로 있지, 또 매화동 자문사 회장 따로 있지, 그분들이 보면은 협의체 위원장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나는 봉사 오래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권한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까 주민생활과다 치면 뭐 동장님이든 해가지고 이거를 소집을 해서라도 그걸 그 이제 위원들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권한을 주어서 거기 회의 주제를 하고 회의 주제 연결돼서 지시를 하고 할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거를 잘 줘야 되는데 알아서 지금 하라고 한다 치면 힘들지요. 아까 말한 대로 밑에는 동센터는 조직이 딱 있고 자문서 조직이 있고 다 조직이 있는데 위원장이 어디 소속이에요? 근데 본인은 협의 돼 있는데 혹시 동아리 봉사 동아리? 그 조직이 세구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위치로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동장님하고 상의 저도 첫 번째가 그거라고 저도 지금 안 했어요. 시현동도 아직 안 했어요. 저는 동센터가 굴러가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한다 치면은
해서 여기 돈센터에서도 이제 직책 필요한 그 동아리들 회장들하고 단체하고 짱들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우리는 그 밑에 한 끗발 밑인데 짱들하고 여기에 짱들하고 해서 유닛을 만들어서 거기서 복지 쪽에 회의도 하고 자금 조달 방법이라든가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권한을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는 못 하겠죠. 지금 힘이 없으니까. 저도 힘이 없어요. 동센터장뿐이 안 되니까 여기 이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소집을 합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줬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만들어주고 동장님하고 다 모여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뭔가가 됐을 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하라면 지금도 허겅도 힘들어 죽겠는데 못 하지 여기. 진짜 그래요. 아까 말한 거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도 왔을 거 아니야. 나오면 그 돈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뭐 김장 뭐 하든 뭐든 뭐 반찬 만들든 뭘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있는데 방법은 저는 그래요. 매자봉을 끌어들이고 동센터를 끌어들여서 밑으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같이 하고 그 전체 금액을 동장 상의해서 CMS도 뭐 해가지고 돈이 둔다 치면은 시로 동으로 줄거 아닙니까? 저희도 보면 동사무소로 막 사회복지과로 막 쌀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 안 줘요. 막 돌리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이게 위원장이 그거를 어려운 사람 체크해서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야지. 근데 우리도 동센터만 오는 것만 우리 돌리지 새마을 들어오는 거 주민자치 들어오는 거 어디 들어오는 거는 저희는 쳐다보기만 하고 뭐 들어왔구나 나눠주는구나 그것까지 말하고 있어. 그거를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야. 생활권 무슨 말인지 알죠? 해줘야 돼. 그게 됐을 때 우리 시역 아까 말한 대로 위원장이 힘이 생겨야 발전하는 거지. 그 없으면은 날마다 똑같이 지나가다가 또 나니 한몇년 지나면 또 이제 동센터 지금 이거 시역 이거 잘 되면은요. 잘 되면은 동센터 시들시들해집니다. 동센터 역할만 하는 거야. 이것도 잘 되다가 또몇년 지나면 또 뭐가 바뀌어서 또 하나 또탁 생기면은 또 이것도 없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내가 볼 때는 제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찬성해요. 동네에 진짜 봐도 어려운 사람을 토론해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어려운 사람 분배해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도 아까 복지관하고 대화했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는데 전화 딱 했더니 바로 해결이 됐어요. 복지관에. 우리 위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위원 아니었으면 제 부탁을 못 하겠지. 누군데 부탁하냐 만들어주지. 근데 위원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위원장 지지 권한 방법이 돼야 된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를 힘을 줘야 된다. 위원장한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없으시면 저는 이제 10분 정확히 됐어요. 시간 잘 맞췄죠? 잘 맞추는 걸 하고 어쨌든 혹시 미흡한 점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제가 뭐 교육시키는 강사 개념이 아니고 같이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헛된 얘기를 한 건데 순서에까지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건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인사 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